안녕하십니까. 캄배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강의를 올리게 됐어요. 예, 오늘은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그 이제 2022년 9월 이후에 새롭게 진행할 강의 계획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또 안내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 영상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거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또 표지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채널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영상 편집 또는 뭐 이미지 편집, 그리고 3D 모델링, 렌더링, 그 외에 이제 모바일 관련, 그리고 윈도우즈 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시리즈로 이어서도 하긴 하지만 또 한 종목만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또 지루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영상을 올리고 또 다른 종목을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서는 눈에 보이시는 부분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 개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지향을 하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여기 다빈치 리졸브, 다빈치 리졸브 무료예요. 무료. 다빈치 리졸브는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 이 그냥 다빈치 리졸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유료이고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도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도 현재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저는 유료를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무료에서는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유료로 좀 사용할 예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파워 디렉터, 요거는 유료죠. 유료. 과거에 15버전이 무료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진행하면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시면은 최신 버전, 이 유료 버전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니까 아무리 그 취미생활로 한다고 해도 구매하셔서 쓰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결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다빈치 리졸브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꽤 빠른 시간에 뭔가 좀 화려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파워 디렉터 또는 필모라, 이것도 유료예요. 당연히 무료 버전, 그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 이제 제약이 있는 버전들이죠.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저도 이거 당연히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KDN 라이브,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래전서부터 이게 2003년인가부터 개발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작자 문서에 보니까. 근데 요거 한글 100% 지원하고요. 무료예요. 요게 이 두 가지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UI가 다릅니다. 어디에 가깝냐면 차라리 프리미어나 다빈치 리졸브, 베가스 뭐 이런 쪽에 가까워요. 얘는 버전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니까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벼워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요전에 강의를 몇 개 올린 적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리즈 강좌로 좀 새롭게 최신 버전을 이용해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이제 모바일 영상 편집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세요. 캡컷, 그리고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는 현재 제 채널에 강의가 올라가 있죠. 인기가 많아요, 이것들. 제가 이제 그 20년 넘게 영상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그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 키네마스터, 그리고 요 캡컷도 이제 이거보다는 좀 가벼워요. 키네마스터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또 거기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들 둘은 모바일용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 태블릿, 제가 아이패드에도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본 적인데 당연히 그
유료예요, 유료. 유료인데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단지 워터마크가 찍힌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얘는 무료입니다. 또 유료로 쓰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무료로도 얼마든지 마음껏 쓸수 있는. 여기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하다 가면 소스도 있어요. 제작하는데 소스.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소스, 이미지 소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얘도 지원을 해주고, 얘도 지원을 해주고. 물론, 여기도 다 지원을 해줘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만, 돈을 주고 다 미리 사야 된다는 거. 얘는 없습니다. 얘는 그런 소스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PC용으로는 대표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죠. 포토샵. 이미 수많은 강좌가 제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최근에는 올리질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기초 부분을 떠나서 중급 정도로 높여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토피아. 포토피아는 포토샵과 UI가 거의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단지 이제 얘는 버전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됐는데, 얘는 이제 몇년전 포토샵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튼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얘를 쓰다가 얘한테 익숙해졌을 때 포토샵을 하면은 포토샵이 뭐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UI가 똑같기 때문에 기능도 똑같고, 당연히 못 미쳐요. 여기는 못 미칩니다만은 얘는 무료입니다. 무료. 100% 무료예요. 그리고 얘는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서 어떤 컴퓨터에든지, 어떤 이미지 편집이나 비디오 편집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근데 이 포토샵 같은 경우 컴퓨터 사양이 조금 낮더라도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어서 인터넷 속도만 잘 따라준다면은 쉽게 접근해서 이미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여기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는 어떤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피아 이런 것들 어떤 그런 편집을 한다기보다는 그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토피아처럼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로그인하면은 쉽게 이쪽에서 제공해 주는 이미지 소스들을 가지고 쉽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유튜브 썸네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배너, 그러니까 인쇄물까지도 되는 거예요. 쇼핑몰 상세 페이지라던가.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쓸수 있는 또는 뭐 전문 영역에서 쓸수 있는 거의 모든 디자인을 여기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완전히 무료, 이게 무료예요. 무료이면서 또 이제 유료로 쓰면은 더 많은 기능을 쓸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무료 버전에서 상당히 쓸수 있는 게 많았는데, 현재 얼마 전에는 제가 좀 강의를 하느라 열어봤더니 유료로 써야지 이게 쓸만한 게 많더라고요. 모바일용 에픽, 요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제가 다 현재 다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써보고. 예, 그래서 아주 적당히 좋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에픽. 예, 에픽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에서 이미지 편집하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D로 넘어갑니다. 3D 모델링 또는 렌더링. 그리고 또그 단계에서 조금 넘어서서 이제 가상현실 배경 또는 게임 배경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에서는 이 브렌더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20년 넘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나날이 업데이트 됩니다.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현재 3.3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모델링, 렌더링, 리깅, 뭐 애니메이션. 제 채널에도 지금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긴 했어요. 기초 과정이. 근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막 몇백만 원씩 내고 쓰는 프로그램 부럽지 않아요.
실제 써보시면은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그 한국어 강좌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료 강력하죠? 스케치업 역시 3D 모델링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건축 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블렌더는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 다쓸수 있지만 얘는 주로 건축에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처음 3D를 입문할 때는 스케치업을 통해서 입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쉬운 3D 프로그램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이 곡선이나 섬세한 부분을 하는 데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제 또 그런 부분을 또 커버해 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얘는 강력하답니다. 역시 제 채널에 강의가 오래전서부터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활용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게 렌더링, VR 환경, 이런 관련된 렌더링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끝내고 난 것들은 선이나 이런 걸로만 표현이 됐고 간단한 그림자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실감이 많이 떨어져요. 마치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만화 같은 보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실제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현실에서 보는 듯한 그런 빛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감이 있습니다. 실제 제대로 고퀄리티로 만든 것들은 이 실사와 구분이 안갈 정도예요. 그걸 이제 우리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기 트윈모션이 있어요. 루미온도 있고 요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트윈모션은 무료로도 제공을 해요. 기능을 모두 다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렌더링 하는 내보내는 그 해상도가 얘는 FHD밖에 안 돼요. 그 무료 버전은. 그래서 그 차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기로는. 저도 당연히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금액이 굉장히 비싼 24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아마 60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트윈모션은 에픽게임즈라는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에픽 런처라는 걸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 트윈모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실행하는데 에픽게임즈라는 데서 언리얼 엔진을 또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 이게 옛날엔 굉장히 비싼 몇백씩 하는 유료 프로그램이었어요. 게임을 만드는 게임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진짜 멀티. 예. 영화, 방송, 게임, 그 외에 뭐 자동차,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출이 특정 금액이 안 되면은 무료예요, 무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이상 넘어서면은 매출의 몇 프로? 수익의 몇 프로? 이게 몇 프로였더라? 아무튼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지불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이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거는 거의 뭐 무료로 쓴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는 어떤 게임을 만든다기보다는 이것들과 연관된 또는 여기 VR 환경, 건축 환경, 예, 영화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저는 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사실은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데 시간을 내서 짬 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한 4년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조금씩. 자,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단계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지식의 공유? 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내년 봄부터는 진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말이 자꾸 더듬더듬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뭐냐면, 제가 요즘 유튜브가 아무리 그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제 레드오션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그 시선을 보는 분들,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저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를 그냥 영상만 만들어서 대충 올리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직접 도전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제가 이제 먼저 선 경험한 사용자로서 저도 한 12년 전부터 유튜브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채널을 닫고 뭐 다시 열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 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운영 또는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유용한 팁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짬짬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올린 것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서 좀잘 모르는 부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영상들이 기존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블렌더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시니어 스쿨 TV라고 있어요. 이거는 컨베울레의 뭐 사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컨베울레 채널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그 시청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 뭐 디지털 기기나 뭐 소프트웨어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니어 스쿨, 여기 시니어 스쿨 TV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은 컨베올레보다는 좀더 쉽고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이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 컨베올레와 함께 제가 채널을 유지할 계획이니까 여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주변에 공부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시니어 스쿨 TV라고 검색하세요. 시니어 스쿨로 검색해도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게 설명 하나 드렸네. 제 채널 어디 가든지 여기 재생 목록 시청을 꼭 권장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그 추천해주는 영상만 보시다 보면은 그 영상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 을 계속 이어서 보거나 더 상세한 영상을 보고 싶으면 여기 재생 목록 들어오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 시청하시면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9월 달 지금 9월 중순이 넘었죠 이제.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